สวัสดีครับ 안녕하세요 SM 루키 스탠입니다. 제가 SM 루키 멤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받는 곰 받았어. 내가 키 되는 곰 받았어. 피할라! 피할라! 삐걱삐걱! 사랑합니다. 고마워. 엑스엠 루키스카. 근데 이렇게 하다가 벌써 학교 왔는데 학교 장난 아니야. 학교 클래스. 여기 사람. 이게 무슨 학교야? 학교 클래스. 야, 케인이 진짜 여기 학교를 다녔다고? 여기. 오.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키 되는 곰 받았어. 뭐 키 받는 곰 받았어. 네. 네. 자, 이제 출발했네요. 출발했어요. 여러분, 자, 이제 출발했네요. 출발했어요. 여러분, 어제 시즌 1을 성황리에 마친 그 프로그램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네. 그 성황리에 맞춰서 그 아니야, 왼쪽이야, 왼쪽이야. 아니,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왼쪽이야. 아니야, 맞아. 이거 우리 팬 잘 아나요? 불금에 대해서? 할머니 집 가서 같이 중국 음식 먹어요. 아. 중국 음식 먹어요. 아. 애기 딸이. 위기의 부름부름이요. 위기의 부름부름 지금. 그 프로 기억 나시죠? 그러면 자 외쳐보겠습니다. 자 도영이와 함께하는 태용이와 함께하는 태용이와 함께하는 진행을 잘하는 네, 태용이가 그렇죠. 맞아야겠죠? 그렇죠? 대회밴드가 있네요. 대회밴드가 있네요. 자, 여러분 제가 시즌 1에 그렇게 꿀잼을 했지만 네. 이번에 좀 더 정리되고 재밌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네. 이 방콕책도 준비했습니다. 방콕책도 준비하고 제가 오늘의 주제도 네. 정했습니다. 주제가 뭐냐면요. 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게 네. 뭐죠? 차요. 차죠? 네. 태국의 교통수단은 BTS. 네. 일단 한국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네. 다른 점 한번 얘기해 보시죠. 택시 색깔. 아, 택시 색깔도 물론 다르죠. 운전석이 달라요. 운전석이 반대다. 정답.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운전석도 반대고 차선도 반대다. 정답! 네, 재현이에게 박수를! 이런 영광을 드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태국 원래 차선이... 우리가 저쪽으로 갔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쵸? 그렇네요. 그렇죠. 그리고 태국의 또 하나의 특징이 택시잖아요. 네. 택시 색깔이 굉장히 다양한 거 여러분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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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색도 네. 있고 저기 노란색 특이하죠, 이거. 핑크색도 있어요? 네, 저기 옆에 지나갔습니다. 우와. 근데 이게 색깔이 그냥 단순하게 예뻐서가 하는 게 아니랍니다.
진짜. 네. 아, 진짜. 네. 좌태우 싸움인데 제가 몰라요. 저 몰라. 와, 태우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퀴즈. 네. 이 메인 퀴즈. 네. 택시 색깔이 그걸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회사가 좀 다른 거 아닌가요? 아니면. 아, 약간 애매해요. 애매해요? 좀 더 네.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아, 가격? 아, 땡. 아, 땡. 아니요. 힌트 없어요? 힌트 있는데. 네. 우리 한국에서는. 네. 한국에서는 아! 이게 써 있어요. 아! 이게 써 있어요. 개인 택시하고 회사 택시. 정답! 아, 정답! 아, 진짜요? 와. 노란색과 초록색이 합쳐져 있는 그. 네, 방금. 두 개의 색깔이 있는 그 택시 있잖아요. 네. 그거는 개인 택시고. 네. 나머지 핑크, 단색색, 핑크색. 상품 뭐 뭐예요? 노란색, 주황색. 이런 거 다 회사 택시라고. 상품 뭐예요? 실시야. 비하인드 스토리로 우리 재윤이 소감이나 한번 듣고 갈까요? 아, 약간 눈물을 흘려야 되나? 그래. 재윤이 이제 여기서 했던 비하인드 스토리로 재윤이 수상 소감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저는 그냥 바깥을 그냥 멍하니 바라봤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한 번 이 퀴즈를 해보고 싶습니다. เป็น Girls Power อยู่ตอนนี้นะคะมีแต่สาวๆเต็มชาร์ตเลยยินดีต้อนรับด้วยนะคะ SM Rookie สวัสดีครับพวกเรา SM Rookies ครับครับผม SM Rookies อยู่กับเราแล้วนะคะแล้ววันนี้มีล่ามด้วยนะคะ 태니 되게 자랑을 많이 했어요. 일단 사람들이 되게 흥이 많고 탁명에 대해서 얘기해보다 저희가 다 같이 숙소 생활을 하는데 티스 남인 탁단 끝맞기 타이거를 쓴 거야. 감동이었어요. 맞아요. 뭔가. 뭔가. 일단 형들 뭐 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아마 태용이 형은 아무것도 말을 안 해주시면. 아니 나 태용한테 어제 카카오 왔는데 조심해오라고. 와. 역시 공식 침대래. 아 저도 어제 영호 형한 아 장이 형한테 아 이거 반바지 입어도 안 춥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전혀 안 춥다. 그래서 많이 갖고 왔습니다. 저는 형들 바쁘실까봐 안 아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왜 없어요? 아니요, 저는 형들이 바쁜데 제가 까닥까닥 부릴까봐. 날로 가는 거구나. 와, 날씨 역시 여름이야. 태용이 형이 다 근데 우리 시간 없는 거 같아. 학교 가고 싶었어. 우리 학교 갑시다. 왔다. 우와. 장난 아니야. 학교 클래스. 여기 나방이잖아요. 이게 무슨 학교야? 학교 클래스. 여기 몇 년 다녔어 학교? 10년? 우와. 좋겠다. 진짜. 여기 다 좋겠네. Let's go. 야. 우와. 갑시다. 와, 학교 왔어. 안녕하세요. 형. 태민을 알아보는 nice. 사람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 nurse요, 그 nurse room. 여기 학교 진짜 크다. Design technology. 역시. 이거 library. 역시 클래스. 학교가 아니 학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 진짜 대학교야 대학교. 아 이거. 뛰고 싶어. 오 진짜 뛰고 싶어. 와 여기서 뛰고 싶어. 오 진짜 뛰고 싶어. 와 여기서 뛰고 싶어. 그러니까 뛰어도 돼요? 뛰어. 어 누가 그린 대박. 여기 텔레토비 동산이야. 이건 텔레토비야. 와 대박. 와 텔레토비 풀에 앉은 지가 몇 년 됐는지 모르겠다. 제가 원래 학교 끝나서 이렇게 해요. 우와. 진짜. 갑자기 컨셉 잡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컨셉 잡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요? 갑자기. 진짜요? 아 진짜. 형 잔디 진짜. 우와. 누가? 각자 한 명씩. 아 제가 잘 하죠. 한 명씩 여기 서가지고 누가 꼭대기까지 먼저 올라가나 하자. 나 어렸을 때 이거 장난 아니었다. 태용이 형 지금 안 먹었어요. 형 올라. 태용이 형 고소공 포트 있다. 여기 봤어요. 학생들 지금 치엘리딩 연습 하고 있어요. 어디? 어디요? 거기. 어디? give me an A! Give me an A! Yeah! Soccer! Everything! We have it! Let's go! Oh my god! I'm so sorry! 첫 번째 곳이 그 우리 메모리 허요. 태강당? 태강당. 갈까요? 저 항상 여기 앉아요. 여기. 텐에 자리가 있어? 있어. 오. 이렇게. 텐 자리? 자요? 카메라가 진짜. 있어. Please put anything. 같이 하세요. 하나. 가요 하셔. 하나. 가요 하셔. 너 이쪽으로. 이 맞나? 5, 6, 7. 아무거나 쳐줘. 클래식. 태니 맞춰서 칠 거야. 네? 태니 맞춰서 칠 거야. 제가 드럼 할게요, 드럼. 좀 당황스러운데? 도영이 형이 이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야, 나 너무 당황스러워. 기패, 감사합니다. 형, 우리 다음 곳이 갈까요? 어? 다음. 어디?
디자인 테크놀로지도 배웠어요. 디자인 테크놀로지? 그런 퍼니처, 의자 그런 거 많이 배웠어요. 만드는 거야? 네네. 제가 그 워크숍 보여줄게요. 워크숍 한국말이 뭐예요? 워크숍. 우와. 여기 어떤 사람과 나 어릴 때 건축 선배였는데 조금 볼까요? 뭐야 이런 말 하는 거야? 이거 직접 이거 이거 여기 다 만든 거예요. 학교 네, 학생이? 학생이 이거 있잖아요. 오. 어떻게 만들지 학생들이 이렇게 만들고 자기 디자인 다른 사람 보여줘. 오, 이거 되게 아티스틱하다. 어릴 때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옛날 램프? 저 램프 한 번 램프? 지금 캔디 매치 나죠? 옛날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었어? 네. 이거는 이렇게 만들었어. 아 돌리는 거야? 돌리는 거. 이제 묻히고 이거 덜 써. 돌리면 캔디 나와? 이거를 네, 실제로 네가 만들어냈어? 어 냈어. 나중에 사진 보여줄게요. 아 어, 진짜 다 런치 하고 나서 그 마지막 그 약간 대학교 같은데. 맞아요. 저요? 캔디 매신 디자인 쪽으로 램프를 그리는 태념을 그렸어요. 램프를 그리면서 네. 우리를 설명을 해주는 태념을 그렸어요. 텐을 그렸어. 연결고리 찾았어. 연결고리 이렇게 만들고 다음에 텐 3분만에 그리기. 우리는 텐이랑 비슷하죠? 달라요. 텐이랑 비슷해. 이거 비슷해요? 비슷해요 이거? 포인트들이 아 파이너 없어. 나 포인트가 니야 그러면 약간 보완해줘. 귀걸이에다가 포인트 업그레이드 시켜줘. 이거요? 아 많이 가는데 사실 텐보다 괜찮으시죠? 텐 이렇게 생기지 않아요? 텐 이렇게 생기지 않아요? 어떻게 생겼어요? 눈 그렇게 붙어 있어? 그렇게 붙어 있어 있으면 그렇게 붙어 있어? 그렇게 붙어 있어 있어 미간 미간 요만한데? 모일 때 우리가 이거 보완해 하나씩 우리 하나씩 아 그래 그래 하나씩 내가 그럼 눈을 맞출게. 어 텐을 하나씩 그리자. 오케이 아까도 말했지만 텐의 눈은 아이라인 이렇게 있어야 돼. 예 아이라인 그려주고 언더 그려주고 각지게? 눈동자의 각지게. 그치, 아래, 그러면 아련해집니다. 눈동자의 만들면 아련해져요? 눈을 네모로 만들면은? 어, 진짜 약간, 눈물 날 것 같아. 어, 진짜. 눈물이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네, 높은 게 포인트. 어. 콧망울 그려요, 콧망울. 오, 비슷해. 오, 괜찮아? 이거 형이. 코 거리야. 브로콜리 아니야? 브로콜리. 코 거리야. 이거 브로콜리 아니야? 어. 특별히. 근데 이게 얼굴을 그릴 때 포인트 물론 눈이랑 약간 코 입술 이런 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 약간 디테일, 약간 팔자 아, 지금, 같은 디테일. 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팔자 아, 같은 디테일. 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아, 이거 지금 인중 이거 없는데요? 주고 아니 그 채널 이거 하고 싶은데. 아 얼굴형 완성시켰어. 아 얼굴형 제일 어려운데? 약간 텐 뾰족하잖아. 그 옛날 너무 뚝 떨어지는데? 미안해 빨리 실패 빨리 실패 거의 비싼 물이 토이 비싼 물이 이등변 삼각형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등변 삼각형? 아 얼굴 형 이거 관심 있으면 연락해 주세요. 제가 바로 줄게요. 전화번호. 또
여기 여기 여기는 그 제가 팟에서 너무 더우면 여기 항상 갔어요. 어 라운지? 라운지 말고요. 라이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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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라이브리. 안 어울리는데? 아 제가 체크 마 체크 좋아요. 왔어요. 우와. 펼쳐가지고 사람 제일 많이 나온 사람 1등하는 거. 형 무슨 말이야? 형 무슨 말이야? 오, 잡지. 여기 잡지도 있어요. 매거진. 나는 이걸 봤을 것 같아. 네. Geographic. Why we need wild. 큰 책을 봐야 돼 일단. 저에게 뭐 책의 용도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저에게 뭐 책의 용도는 약간 이런 느낌? 미안다. 근데 왜 여기 셰익스피어 진짜 많아요? 윌리엄 셰익스피어 누가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연구하던 헝 스무 지앵 당 미다이 ห้องสมุดเสียงดังไม่ได้อ๋อครูสวัสดีครับสวัสดีครับสวัสดีครับสวัสดีครับสวัสดีครับเพ่นค่ะโอ้ยสวยนะครับโอ้ยสวยมากสวยมากอันนู้นแม่ใหญ่ไม่น่าเชื่อนะ너무 솔직하지 않을까? 완벽해 아니야? 내게 얼마나 큰 의미인 걸까? 하고픈 말 놓쳐버린 말 고백할 테지만